자, 그 다음에 좆자 보겠습니다. 마음 심자의 옆에 이렇게 가면요. 이건 우리 보통 지을조, 만들조, 나아갈조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마음씨를 붙이면 이거는 성실할조 또는 착실할조 이렇게 하는데, 자, 왜 그런가 보시면은 우리 이거를 보통 지을조라고 하는데 이 글자에는 짓는다, 맞는다 이런 뜻이 없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자, 안에 있는 요거는 고할고자잖아요. 고할고자. 아랠고 고할고인데 요거는 위에 요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. 첫 번째는 이 모양은 발모양. 자, 발모양이 이거는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. 그럼 또 하나는 이거를 소우자로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발모양 같으면 가서 입으로 고한다, 아랜다. 그래서 고할고 아랠고가 되고요. 소우자가 되면은 소라는 희생물, 즉 오축이 있습니다. 오축. 다섯 가지 희생물. 자, 제일 첫 번째로 제일 큰게 우리 소가 제일 크죠? 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이 양입니다. 소 대신에 양. 그게 희생양이죠. 그 다음 큰게 멧돼지, 돼지. 그요세 가지를 얻는 삼생이라고 돼요. 삼생. 자,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 큰 게, 개. 다섯 번째가 닭. 이걸 오축이라 그러거든요. 하늘에 지는 천재, 땅에 제사를 지는 지기. 그걸 저게 하늘과 땅이 베풀어준 덕에 대해서 인간은 예를 다한다. 그 예가 바로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천재나 지기를 지낼 적에 반드시 이런 오축, 이런 희생물을 써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, 자, 이때 요 소를 본다는 거는 희생물 소를 가지고 가서 하늘에 고한다. 이래 됩니다.